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서재와 IT로 에너지 혁신 분야를 이루는 기업 아열사이언스의 송성근 대표를 모셨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모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송성근 대표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L사이언스의 경영을 맡고 있는 송성근이라고 합니다. 네. IL사이언스. 네. 네. 어떤 의미인지 기업 소개라든가 또 IL사이언스의 브랜드명 같은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IL이라는 이름은 I는 인피니티, L은 라이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라이브, 무한하게 살아 숨쉬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주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아주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나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업이 언제부터 창업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2008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10년 차 네, 접어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10년 차 되신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학을 갓 졸업하신 것 같은데 벌써 창업한 지 10년 이렇게 됐는데 요즘 그런다 그래요. 미국의 스탠퍼드라든가 MIT 이런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가서 네. 보면 재학 기간에 얼만큼 기업을 만들어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하버드 강의라든가 뭔가에서 전부 인터넷 깔려 있으니까 공식적인 학위가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찍부터 송 대표님이 실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이 있었습니까? 창업하게 된 배경. 어려서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일기장을 보니까 네네. 사업가라고 목표의 꿈이 적혀 있더라고요. 본인의 사업가.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점성가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업가가 아니고 네, 본인 기업인.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기업인이었고 사업하는 네. 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네. 학생 때 창업한다는 문제가 말만 쉽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작은 문제가 가장 그렇게 어려워질 때를 보는데요.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창업자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 뭐 네. 관련된 에피소드 없습니까? 예, 네. 이제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는 청년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나 또는 정책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도 청년기업인이라는 게 좀 드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창업자금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지인들한테 250만 원씩 빌려서 두 분께 네네. 500만 원으로 자본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자본 가지고 네. 창업을 했다면 네. 지금 창업을 꿈꾸었던 아이템이 그만큼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특이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탄소 녹색 이 산업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네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여 가지고 그렇죠. 대학은 이제 전자공학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조명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요즘 좀 현 정부 들어서도 네. 뭐 원전문이라든가 뭔가에서 지금 태양광이 네. 너무 과다할 정도로 네.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또 이렇게 그 요즘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보면 이 LED 네. 이쪽으로 좀 전부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도 네. 트렌드도 좀 잘 10년 전에 잘 포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게 어떻게 해안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때? 태양광의 그 조명 시장이 네네. 전방 산업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네. LED 시장이 더욱더 시장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이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태양광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업계 1위는 네. 유지하고 네. 근데 업계 1위를 하더라도 시장 네.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LED 시장으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그 LED 시장으로 전향한 것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타이밍적으로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LED 시장이 점차적으로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창업한 지 10년 돼서 10주년 행사를 최근에 열었다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송 대표님께서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이노베이터 이런 네. 그 이렇게 미래 비전을 그 선포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말인데 네. 이렇게 의미를 좀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요즘에는 4차 산업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10년 동안에는 그간에 이제 태양광과 또 IoT, 그러니까 LED, IoT, 또 오토 플랫폼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러면 먹거리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일단은 먼저 진출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에너지로 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1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에 맞춰서 비전 선포식을 2020, 2020년 네, 글로벌 에너지 이노베이터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비전 선포를 하게 됐는데 10주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해왔던 고생했던 임직원들과 그리고 또 이제 함께 해준 협력사 대표님들과 함께 해서 예, 비전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10년 그 창업하고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 너무 이제 젊다 보니까 네. 혹시 그 기존 고객 이렇게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좀 어려움 같은 거 없었습니까? 이제 23살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제조업으로 제 뛰어들었었고 그 당시에는 젊은 친구가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렇죠. 예, 신뢰의 네. 좀 이슈가 네네. 있었었고 그래서 네네. 명함도 예, 대표 명함을 한동안은 못 갖고 다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대리 명함이나 과장 명함을 들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품도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네, 또 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대목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그 신뢰의 중요성 또 고객과의 관계 중요성 이런 네.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청년 그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다른 자기 자신의 기능이라든가 재질만 믿고 그런 그 관계를 소리하는 전기 있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는 아주 이렇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기업을 이끌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을 소개하면서 이제 태양광의 자리는 1위 업체로 유지하면서 엘리 쪽, 오 쪽 이렇게 해서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IL 사이언스 내었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게 어떤 거 있는지 좀 설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5년 전부터 신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 실리콘 렌즈라고 하는 신기술인데 네. 이것이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활용해서 렌즈를 아. 만든 기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이 기술이 이건 사용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광학에 들어가는 이제 조명에는 항상 광학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네. 방송용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의료기기 또 모든 게 가로등, 보안등 쪽에서도 다 들어가는데 이 기존에는 이 렌즈가 플라스틱과 아크릴, 유리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제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효율이 이제 투과율이 낮다라는 부분과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실리콘 렌즈는 금형 제작이 없고 그리고 단납기에 효율도 98%까지 향상을 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제품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네. 이제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항공용, 의료용 기기, 뭐 자동차, 텔레비전, 핸드폰에도 네. 들어가고요. 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관계사 중에 커누스라고 하는 IoT 기업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회사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 화장실 그리고 SRT, KTX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네. 제실 여부를 알려주는 어디 공간이 비어있다라는 부분으로 알려주는 모니터가 있는데 네네. 그것이 무선통신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IoT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제품이 저희가 예,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아 그래요? 아 우리 그 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는 게 IL 사이언스군요. 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 처음에 그 이렇게 말씀하셨던 실리콘 렌즈 이런 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혁신 성장을 구체화시켰던 혁신적인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소위 그 혁신적인 제품은 초기 단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시장을 그 파고들거나 고객과의 그 관계를 가져갈 때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로사항이 가장 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남들이 아직 하지 않았던 창조적인 제품이 과연 이것이 검증되고 신뢰된 제품이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다 보니까 사실상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로 이제 박람회도 많이 다녔지만 자사 제품 위주로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알리고 시장의 저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높고 또한 뭐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시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또는 우리 제품을 구매해 가셔서 또 이제 제품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이제 저변 확대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으로 자사 제품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 창업 10년 만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그 변화되는 그 환경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10년 전에 창업한 이때와 지금의 그 이렇게 10년이 된 이러한 그 시장에서 유망한 기업이 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기업의 경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많이 변화가 있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했을 때는 창업 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안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조직 문화나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철학들을 갖고 이렇게 경영을 하기가 여유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조직이 계속 성장하고 직원이 10명에서 30명,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의 기업 문화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기업 문화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옥, 단독 사옥이 있어서 아예 카페, 그다음에 휘트니스장, 수면실, 샤워실, 그리고 뭐 안마기, 옥상 정원, 바베큐장, 그다음에 워라밸을 또 맞춰서 한다고 또 안식월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일찍 집에 가는 가정의 날 이래서 회사의 복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재미있게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이 재미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 워라밸이라는 요새 유행하는 거 많이 좀 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보면 야 저렇게 뭐 가정의 달 가고 안식월 가고면 일은 지어내는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주 52시간 이렇게 해서 일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냐 하는데요.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시간은 이렇게 자유롭게도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차피 뭐 기업이 좋은 기업이 하려면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동 주어진 기간에 얼만큼 업무 효율을 끌어들일 것인지. 이게 한국 사회의 주 52시간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되는 가장 쟁점 부분이거든요. 아열사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조직이 소통이 잘 되느냐가 회사의 성장의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업 문화들이 있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만사 형통, 뭐 소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야만 시대의 성장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식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점 돼서 아열사이언스에서 궁금한 점은 이 대표도 굉장히 젊고 창업한 지 10년 되고 근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직원 수가 한 50명까지 늘었다 하다 보니까 매출은 얼마큼 되느냐, 얼마큼 볼륨을 갖고 있느냐, 단독 기업도 갖고 있다 하니까 그 문제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창업 첫 해에 이제 2008년 11월에 창업을 해서 2009년에 매출이 3억으로 시작을 했고 2005년. 네. 네네. 작년 매출 기준으로 186억을 했습니다. 오, 많이 했네요. 그래서 매출이 무려 6,100% 성장을 이뤄냈고, 예, 단순히 이제 매출만이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제 뭐 채용 부분도 이제 1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올해 공개 채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에 이렇게 오신 그 젊은 이렇게 기업인 중에서 제가 아주 이렇게 송 대표님한테 신뢰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회사에 배지를 차고 왔어요. 그 이미지가 뭔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IL이라는 마크, 네네. 인피니티 라이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 배지의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메비우스 띠를 분리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특이하게 세고 그래서 물어본 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한 메비우스 띠라는 게 무한하다라는 뜻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인피니티 라이브, 무한하게 살아 숨쉬고 무한한 가치를 품은 기업이다라고 네. 이제 정의를 했고 네네. 이 배지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네네. 그런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더 모범적으로. 예, 그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제 자신과의 이제 약속 그리고 이 마크를 차고 있을 때 또 이미지 손실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한 예, 그러한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이렇게 젊은 창업자들이 의욕이 강하고 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네. 사실 회사의 브랜드라는 것은 본인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상징이고 네.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미지에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네. 이 시청자분과 만날 때 이렇게 차고 오시지 않은 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특별히 그 여쭤봐서 좋은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송 대표님이 방송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럼 아버지 그 회사를 물려받았습니까? 하는데 지금 말씀도 있었습니다는 대학 때부터 창업했다 해서 금수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60억 이상이 하고 직원도 50명 이상 되고 단독 사업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가들을 이렇게 일단 외형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성공가들까지 오게 된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 아까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것도 이제 경쟁 요소가 되겠습니다는 특별히 경영 철학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까 합니다. 네, 그 경영 철학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간절함, 네,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오기. 맞습니다. 오기를 갖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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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끈기 이상으로 집요함이 네. 필요하다. 네. 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겪게 되고 네네. 위기가 겪게 되면서 또 그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을 네. 이제 밟게 되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오기와 끈기가 없으면 네. 그거를 헤쳐나가고 또 허들을 장애물을 넘어서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끈기와 오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없었는지 하는 물론 이제 오기 끈기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냐 어려움도 겪으셨을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위기 이런 것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에 기뻤던 일보다는 네네. 더 위기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걸 헤쳐나가는 추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성장의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창업했을 때 매출이 적다 보니까 네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경제의 상황이 이제 매출 규모로 협력사 등록이 되고 네네. 또 회사의 외형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에 대한 이제 그렇죠.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작다 보니 무리하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상대 회사의 신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네네. 이제 무리하게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
금액이 이제 매출이 뭐 10억이 안 되는데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부도를 맞다 보니 예, 이제 매입 업체에 대한 자금 압박이 오갔고 또 자금을 달라라고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큰 위기를 겪긴 했는데 그때에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실성 있게 다가갔고 10원도 금액을 깎지 않을 테니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나이도 26, 27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젊은이가 어떻게 돈을 갚겠냐, 이 큰 돈을.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갚겠습니다. 단 1년의 시간만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 안에 이제 빚을 다 청산해드리고 다 상환을 해드렸더니 아, 젊은 친구가 정말 진실성 있게 또는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많은 이제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제품도 많이 구매해 가시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린 이런 그 송 대표님이랑 같이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송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해서 또 깜짝 놀라는 게 뭐 방송을 진행하면서 인간적으로 좀 매력을 느끼는 게 있고 사실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긴 상당히 힘들다 하는 생각에서 사실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우리 작가한테.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나눔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적극적이라 하시는데요. 네.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창업을 가천대학교 이제 창업보육센터에서 이제 창업을 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매년 청년 기업인들 육성에 이제 기부를 될 때마다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7억 5천 정도 벌써 예, 누적이 됐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회 공헌 차원에서도 네네. 노인 복지관 가서 무료 급식 봉사도 하고 김장 담그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도 이렇게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게 시작했을 때의 그런 감정들이나 또 그런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저보다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창업 10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혁신의 실천이고 또 제품 자체가 혁신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읽어지는 경영의 어떤 기본적 바탕이 됐는데요. 근데 항상 이제 거쳐가야 질문이 혁신성장 코리아니까 혁신성장이 뭔가 의견이거든요. 송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변화라는 단어가 사실 떠오릅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혁신성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영에서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뤄내고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혁신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파괴적인 혁신, 그러니까 혁신으로만 끝나는 상황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혁신을 통한 디벨롭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 없는 것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혁신 성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수상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좀 여쭤봐 보겠습니다. 이렇게 혁신 성장이고 읽었고 이렇게 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상 경력이 좀 많을 거를 생각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경력, 그러니까 회사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특,
특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특허가 지금까지 인재된 게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17건 그리고 오, 디자인, 10년 만에 17건 네, 네네. 디자인 의장 등록권이 46건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 신기술 인증, NET 네. 신기술 인증을 네. 산업통상부에서 받았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네네. 신기술 회사들을 뽑아서 이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험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성능 인증이라고 하는 중소벤처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네. 성능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NET와 성능 인증은 정부에서 신기술을 꼭 구매해줘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제도 수익 있죠. 예약이 네네.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청년 기업인으로서는 이제 장관 표창을 2013년도에 청년 기업인 우수의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나눔봉사 대상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을 받았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개발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네네. 고용을 창출하고 네네. 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실천한 기업들한테 이제 상을 주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훈민정음 정신이군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제가 배우고요. 무엇보다도 송 대표님 개인적으로 인터뷰 하는 매력을 좀 많이 느껴서 시간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보통 이 질문은 꼭 제가 드리거든요. 네. R사이언스의 기업 차원의 어떤 계획, 특히 이제 글로벌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여쭤보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송 대표님 개인적인 그 계획 같은 거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IL사이언스는 코넥스 상장을 거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목표로 내년에 코스닥 상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자금 유입으로 다 유입된 자금으로 신소재와 IT 분야의 투자와 고용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에 더욱더 책임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 DNA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술이 있는 기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성장하는 IL사이언스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 그렇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IL사이언스의 송성근 대표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워낙 그 업계에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제가 돼서 오늘 모셨는데요.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왜 한국경제TV에서 그것도 혁신성장코리아에서 모시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를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많은 내용, 제 개인적으로도 송 대표님을 인터뷰 부분 중에 사실 잘 몰랐다가 인간적으로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비단 창업 또 기업의 일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또 국민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을 좀 말씀하신 내용이 인상 깊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간절함, 책임감, 오기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덕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방송을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되돌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이러한 그 기회 또 어느 이렇게 여가활동보다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다 많은 준비를 거쳐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